안녕하세요. 해당줍쇼의 이선생입니다. 요즘 새롭게 옐드맥스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들의 외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SLI를 소개해드리면서 오아크도 거론했었는데요. 오늘은 거론한 오아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아크는 오아크 옐드맥스 ARKK 옵션 인컴 전략 ETF죠. 옐드맥스사가 어제 배당을 발표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펀드가 총 4개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37%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달보다 10%나 오른 모습입니다. 위는 현재 옐드맥스사에서 나온 펀드들입니다. 벌써 APLI도 NVDY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TSLI는 0.80의 높은 배당금을 발표했으며 NVDY도 0.74, 애플은 0.28입니다. 제가 오아크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이 펀드는 일단 돈 너무 누님 캐시 우드의 ARKK에 대한 커버드 콜 옵션 인컴을 얻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펀드인 ARKK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ARKK를 보시면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던 ARKK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2018년경에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유지되는 점에 이제는 좀 안정화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가격을 보시면 주가는 15.89로 NAV 주당순 가치 15.82보다 0.44%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이 있지만 NAV와 현재가의 괴리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는 다른 옐드맥스 제품들과 동일한 0.99%입니다. 모든 펀드들이 0.99%라고 합니다. 액티브하게 매니징 되기 때문에 패시브하게 매니징 되는 펀드들보다 높은 것 같고요. 투자의 전략을 보시면 주식의 주가 증가는 한정되어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ARKK 주가에 대한 노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왜 오아크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ARKK의 주가 증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과 월마다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ARKK의 주가 상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ARKK의 주가가 오를 때 한정된 수익이 있지만 인컴을 만든다는 전형적인 커버드 콜 펀드들과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아크는 다른 옐드맥스 제품들과 똑같이 신테틱 옵션, 즉 합성 옵션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ARKK 주가 변동에 대한 투자 노출이 있으면서 커버드 콜로 인컴을 만들고 투자한 미국 국채로 인컴을 얻는 동시에 국채를 담보로 옵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SVOL과 비슷하게 미국 국채들을 들고서 해당 주식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탑10 홀딩을 보시면 역시 미국 국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국채 수익과 담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7밀리언 달러씩 단위로 국채 투자와 이외에 두 번의 17밀리언 달러의 콜옵션에 대한 투자가 각각 있습니다. 그럼 오아크의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만 비교했을 때는 ARKK는 상승을 했지만 오아크는 1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 포션을 인컴으로 얻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총수익을 보시면 기대했던 리턴을 보시면 오아크가 그래도 초기 투자한 원금보다는 7% 상승한 결과입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워낙 배당금이 크니 7%대의 수익을 거두었네요. 1년 이하의 결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ARKK의 주가 상승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최근 급상승한 엔비디아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었다면 더 상승을 했겠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중 1빌리언 달러 미만으로 들고 있는 점에 많은 수혜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기회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당 지급을 확인하시면 2월에 1불대까지 찍었던 배당이 전달에 30센트, 이번 달에는 50센트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좋은 시그널입니다. 15불대의 주식에 50센트를 주는 높은 가성비는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센트를 1년간 지급을 계속한다고 하면 37% 넘는 배당 수익률이죠. 더 낮아지지만 않아도 높은 가성비인 배당주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커버드 콜 주식들의 배당이 들쭉날쭉한 편이기 때문에 배당이 불규칙하지만 지금까지 지급한 것만 보시면 주당 36센트에서 1불까지의 배당금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더 낮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행복회로도 같이 돌려봅니다.
참고로 위에는 모든 옐드맥스 사들의 펀드의 배당 지급 예정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아크의 운영 총자산이 현재는 16밀리언 불 정도 되는데 TSLI의 68밀리언 불보다 더디게 오르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전주의 15밀리언보다 1밀리언 불이 오른 점을 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아크는 ARKK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 ETF. 아직은 운영한 지 1년 미만인 점과 16밀리언 달러의 작은 시총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높은 월지급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RKK의 주가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화된 느낌도 있고 베타 점수도 1.7로 베타 점수 3인 테슬라보다는 좀 더 주가가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만들기를 하시는 우리 배당 줍쇼의 시청자분들께 꼭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총도 작고 운영 역사도 짧기 때문과 아직 검증할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기술주들의 반등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께는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인컴을 위해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주가의 등락이 심하니 조금씩만 투자를 분할로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펀드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아크의 간략한 리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